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1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이었는데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다행히도 무난하게 상승세 유지하면서 끝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83% 상승, 코스닥 시장 0.48%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자,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매도 를 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03억, 코스닥 시장 1000억, 기관이 플러스 820억, 코스닥은 마이너스 700억. 자, 선물을 최근에 또 외국인이 조금 환매수 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선물 플러스 1348계약 매수로 끝난 하루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매 오늘은 순매수 1200억 들어왔고요. 오늘은 꾸준히 장 초반에 약간 매도세 나왔던 것을 빠르게 매수세로 전환시키면서, 자, 옵션 만기일과 연관된 물량들 장 막판에 확 들어와서 한 600억 이상, 몇 억입니까? 잠깐만요. 한 800억 이상 물량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상승세로 끝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추이 보시자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계 플러스권으로 유지하다가 장 중반부터 마이너스권 돌아서 가지고 매도세 마이너스 400억으로 마감했고요. 자, 오늘 장 초반에 매도세로 출발했던 기간은 장막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기간 외국인 동이 마이너스, 자, 1000억 700억 가까이 매도세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외국계 장 초반부터 꾸준히 매수세 유지하면서 끝났고요. 자, 그럼 코스피 시장 분석해 볼까요? 지금 다행히도 60일과 240일을 터치하고 내려갔으나 재빠르게 다시 회귀하면서 60일과 240일을 지지하는 모습. 그러나 20일과 120일의 저항대에서는 멈춰준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낙폭 컸었는데 빠른 반등, 낙폭을 거의 한 90% 정도 많이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다우 선물과 나스닥 선물 현재 플러스권이거든요. 자, 여기 다우존스 저항권인데 잠시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단 플러스 0.71% 상승이고요. 다우.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여기 고점대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 좋은 모습이고요. 돌파형이죠. 자, 현재 플러스 0.24%로 상승 중이니까 오늘 야간에 미국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승세 계속 지속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자, 큰 전광판 한번 보죠. 오늘 전체적으로 IT 상당히 강세고요. 자, 반도체, 코스닥 IT도 그렇고요. 조선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태양 등 플러스 강세 있고요. 자, 조선 기자재도 플러스권. 그리고 건설주 한 이틀 쉬어줬는데 오늘 또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주도 반등세가 좀 있습니다. 내수주가 오늘 좀 쉬어준 종목도 있고, 이마트 신세계 강세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제가 무료 채팅방 회원들께는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 있게 보셔라, 제가 카톡을 날려드렸고요. 잠깐만요, 다시 체크해 보죠. 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자, 이렇게 네 종목 정도, 매수 포인트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자, 견조하죠? 자, 삼성전자, 여기, 5만원 초반에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밑꼬리 쫙 달면서 올려갔고요. 하락폭 다시 만회했고, 자, 포스코도, 자, 여기 부위에서 분명히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시연했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삼성전자, 그 다음에 포스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오늘 왜 이래 자꾸 생각이 잘안 나죠? 한 종목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깐만요. 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이마트네요. 제가 좀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잠을 좀못 잤어요. 이마트, 여기 저점권역이기 때문에, 자, 상승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제가 시그널 드렸는데, 5% 이상 상승했네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내수주 중에 신세계 강한 상승세, 그리고 이마트, 호텔 신라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강하다 그랬고요. 자, 현대건설, GS건설, 자, 현대건설은 좀 고점대에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자, GS건설 계속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 자, 철강주도 같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한국금융지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야, 그리고 하나케미칼 바닥에서 상당히 또 반등 강하게 나왔네요, 오늘. 자, 그리고 코스닥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은 좀 강한 종목도 있고 약한 종목도 있고 적당히 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무사히 지나갔으니 내일 추가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 강하게 좀 잡혀주기만 한다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같이 좀 들어와 준다면 내일 박스권 내지는 여기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강하게 하고 반등 시도 다시 나올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잘 지켜보시고 닥터K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참고할 만하다 하시면 같이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죠? 자,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